이번에 네. 월드 그랑프리를 하면서 제가 좀 외국 선수들한테 박수를 받은 공이 있어요. 그한 세트에서 두 번이나 성공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니었어요. 근데 되게 어려운 공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원뱅크인데 예전에 우리 빌리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공이에요. 요렇게 쓴 거예요. 제 공이 흰 공이에요. 네. 자, 이 공을 제가 아주 아름답게 쉽게 성공했어요. 이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전안탈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 공이 지금 반개도 안떠 있어요. 반개도. 자, 이 공은 우리 진화 선수가 무조건 칠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동호인분들이나 선수분들이 치실 때 회전을 주고 쳐요. 회전을 주고 치면 두께를 정확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회전을 안 주고 치면 두께도 정확할 뿐더러 방향도 정확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서 타고 갈수 있게 치는 건데 무회전으로 치는 거예요. 무회전으로 쳐도 공을 맞으면서 회전이 발생이 돼요. 자, 저 한번 믿고 진화 선수가 한번 쳐볼게요. 무회전으로요? 자, 상단만 상단 주고 상단에 무회전으로 최대한 깊숙이. 무회전이에요. 회전 없는 상태에서 세게 쳐요. 아, 지금 좋았어요. 좋은 거예요? 자, 좋았어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너무 깊숙하게 쳤어요. 방금 그 느낌 알죠? 그 느낌에서 약간만 더 바깥쪽으로. 아주 약간만. 이 자, 느낌에서 시원하게, 상단. 시원하게 치세요. 오! 이렇게 되면 쓰리 쿠션. 아주 오! 아주 아름답게. 아주 왜? 쉬운 공이죠. 네. 회전은 안 줬는데 회전은 또 맥시멈을 먹고 들어가죠. 와, 이거 나 진짜 찐으로 놀랐어요, 진짜로. 자, 한번 와. 다시 해볼게요. 자, 역시 회전 주지 말고, 두께 회전 잡고. 주면 두께 잡기 힘들어요. 오, 나이스. 와, 이거 엄청 어떡할 쉬운 거예요? 거였네요. 엄청 쉬운 공이죠. 네. 제가 이 공을 두번 성공했어요. 어떤 공이냐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왔는데 칠게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밀어버렸어요. 와. 자, 한번 밀어볼게요. 무회전으로. 회전 주지 말고. 이게 맥시멈. 와. 와. 이거는 그냥 믿고 쳐야 되는 공이에요. 네, 이건 뭐 빠질 수가 없는 공인데요. 네. 신하나 선수한테. 지금 와. 되게 쉬운 공이죠. 네. 우리 빌리버 분들. 진화 선수 전부 다이 공은 실수하면 안 돼요, 이제. 약간 이 두께를 잡는 법 TV 완전 안쪽으로 바라본 다음에 완전 안쪽으로 바라본 다음에 거기서 살짝 약간만, 네. 약간만 더 바깥쪽으로. 예. 그리고 회전은 주지 말고. 시원하게 밀어 들어가세요. 아, 지금 이게 뭐냐면 조금 더 바깥쪽을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면으로 밀어서 들어가는 공인데 안쪽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얇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떠져 있을수록 여기서 아까 전에 요만큼 쳤다면 얘는 이만큼 쳐야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자, 우리 나중에 되면 그냥 정말 쉽게 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아, 왔네? 그러고 이제 그냥 치면 돼요. 와, 나이 공을 그냥 진짜 이렇게 밀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이 그러네요. 공은. 그럼 뭐 어떻게 맞아도 들어가요, 그냥.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어도 그냥 쉬운 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이거 안탄것 같아. 이게 된 거예요. 스리코예요?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게 들어가려면 여기서 요 느낌이 공한 개가 딱 떠져 있잖아요. 네. 공한 개가 딱 떠져 있어도 이거는 밀면 뭐 쓰리쿠션이 아니고 포쿠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속 밀리기 때문에 앞으로. 자, 풀 파워로 내가 치잖아요. 파워를 좀더 살려서 내가 치면 자, 이렇게. 와, 오, 이렇게. 포크잖아요, 이거는. 타닥 맞고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면 쉽게 칠수 있겠죠. 네. 요걸 이제 제가 대회 기간 동안 한 세트에서 두 번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오. 외국 선수들한테 박수 받았어요. 이거 박수 받을 만해요, 진짜. 예, 진화 선수도 지금 치니까 치잖아요. 네. 근데 이 공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박수를 받을 수 있냐 그거예요. 네. 그래서 연습하면 또 진아 선수 공 만들 수 있겠죠? 네. 네. 이미 제 거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 그러면 연습해서 네. 잘 만들어 보세요. 네. 네. 시합 때 성공시키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